하기를 원하며 재불이 어중에서 견성 정각 정각 이루기를 원하며 일체 일불 찰중에서 청정 경계가 한 세계 가운데서 청정한 세계가 다 능히 일체 불찰에 현현하기를 원한다. 일불 찰중에 있는 청정 세계가 모든 세계에 다 견인하기를 원한다. 여일불찰하여 한 불찰과 같아서 일체 불찰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느니라. 그 이제 뭐 냉정하게 새기려면 원자를 거기다 한 번만 새겨도 되죠. 그 다음에 의보과의 원만이라고 했는데, 의보는 뭡니까?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는 세상. 여기에 여러분들 뭐 많이 계시지만은, 각자 옷부터 의보예요, 사실은. 의지할 일자니까. 내가 옷을 의지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온 분도 있고, 차를 못 타고 온 분들도 있고, 각자 자기 사정 따라서 그것도 전부 의보에 해당돼. 작은 절에 있느냐, 큰 절에 있느냐. 뭐, 작은 절에 있다고 꼭 뭐, 나쁜 것도 아니고, 큰 절에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은, 아무튼 자기가 처해 있는 곳은 전부 의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의보 중에서 내보장엄이라, 그 낱낱 세계를 실이 등법계 무량무변 청정 묘보장엄지구로, 그 많고 많은 세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접하는 그 지역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이 접하는 그 환경 그것만 해도 엄청 많은데 여기에 100명이 있다고 할것 같은 100명이 하루 동안 접하는 모든 세계들 그게 일일불찰입니다. 일일세계예요. 그것이 다 등법계 무량무변 청정 묘보 장엄의 구로서 법계와 같은 한량 없고 가히 없고 청정하고 아름다운 보배의 장엄 도구로서 이리 음식하니 그걸 가지고 참 아름답게 꾸민다 이거죠. 꾸미나니 그럼 뭐 우리가 어디 가는 곳마다 거기에 황금칠을 하고 가는 곳마다 뭐 아주 근사한 자가용을 거기다 대기하고 있고 그런 말이 아니죠. 현재 있는 그대로 깨달음의 눈을 뜨면 이미 이와 같이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늘 그거예요. 첫 구절에 그 열쇠가 있다고 했잖아요. 시성정각하시니 그 땅은 견고하여 금강소성이라 그 땅은 견고해서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이게 환경을 푸는 열쇠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쇠로 푸는 거예요. 또 소위 아성지 청정 보좌에 부중보위하며 여러 가지 보배 옷을 펴으며 청정한 보배 자리에다가 여러 가지 보배 옷을 피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눈을 뜨지 못해서 수용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아성지 보장 보배 장막에 보망 수포하며 보배로 된 그물이 주렁주렁 거기에 매달려 있으며 이것도 역시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성지 보배 일산에는 낱낱 묘보가 상호영철하며 서로서로 사무치고 전부 보배가 매달렸으니까 거기에 서로서로 빛이 서로서로 사무치며 또 아성지 보배 구름이 보우중보하며 여러 가지 보배를 널리 빛내리며 우보익생 만허공 그러죠.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보배가 그냥 하늘에서 장마철 비 쏟아지듯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우리의 삶은 그래요. 이것도 사실은 그 이해하기는 간단해요. 내가 누리질 못해서 그렇지. 늘그 비유를 들지만은 눈 어두운 사람과 눈뜬 사람의 차이를 가지고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미혹한 범부에 견줘서 생각해 보면은 그건 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뭐 세상 가을이 돼서 단풍이 아름답다, 뭐 저기는 산 산에는 벌써 단풍이 진다 어쩐다 그런 사실을 눈뜬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고 누리고 느끼고 합니다. 이야기도 주고받지도 않아요. 아, 저기 뭐 단풍이 들었구나. 처음에 단풍 들었을 때 말이지, 단풍 들고 며칠 지나면 이야기 꺼내도 안 되는 사실이야. 그런데 눈을 뜬 사람에게는 그것이 신기하게 들릴 뿐이야. 아주 신기하게 들릴 뿐이고 하나도 그게 느껴지지를 못하고 이해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눈을 뜬 사람과 눈뜬 사람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마음의 눈, 지혜의 눈을 뜬 부처님과 그렇지 못한 우리 범부 중생의 세상을 보는 그런 그 안목도 똑같습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그게 우리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느냐 하는 것만 남아있지요. 보우중보라, 온갖 보배를 빛내듯이 널리 빛내리며. 또 아성지 보화가 주변 청정하며, 아성지 보화가 두루두루 청정하며, 아성지 중보로 여러 가지 보물로서 이른바 난순과 헌남이, 난간, 툇마루, 또 뭐, 이렇게 돌아가다가 또 지어놓은 작은 집, 이런 것들이 청정장엄해 있으며, 아성지 보령이 보배, 방울이 상년 제불 미묘 음성하여 항상 모든 부처님의 미묘한 음성을 연설해서 두루 법계하며, 법계 두루 흐르고 있으며, 소동파의 개성 생각나죠? 개성 변시 광장설, 신의 물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광장설법이어라. 산새끼비 청정신가, 저 산천 초목이 어찌 청정법신 비로자나 그리 아닌가. 야래 8만 4천 개 아니 밤이 되면 8만 4천 개성이나 돼. 타일리아 거사인가. 이 소식을 다른 날 누구에게 좀 알려줄 수 있겠는가. 눈 뜨고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른 날 누구에게 참 일러줘야 좋겠는가. 그겁니다. 그것도 환경을 푸는 열쇠죠. 제불의 그 아성지 보배 방울에서 그런 부처님의 미묘한 음성이 그렇게 법계에 흘러간다, 흘러나온다. 이게 참 우리가 자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사유를 많이 해야 돼. 결국 이 말씀이 내 가슴에 탁 와닿아야 돼. 근데 여행수 바라면 안 돼요. 점수 점호야. 끊임없이 자꾸 읽고 되뇌이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또 사경하고 그렇게 할때 가슴에 다 와닿는 날이 있어. 그러면 모든 것들이 두두물물이, 야, 진짜 이 아성기 보물이구나. 이렇게 있는 보물을 내가 왜 그동안 몰랐단 말인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불보살이구나. 이걸 내가 왜 몰랐을까? 그렇게 통탄할 때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거요, 부처님이 만들어 놓고 한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틀것 하나도 변화시키거나 만들거나 조작한 것은 없어요. 현재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성지 보호연화에는, 보배의 연꽃에는, 가지가지 보배의 색깔이 개부 영요하며 활짝 펴가지고 아름답게 번성하고 빛나고 있으며, 아성지 보배의 나무가 주잡 항렬하여 두루두루 줄을 서서 무량 묘보로서 이위 화고하며 한량없는 아름다운 보배로서 꽃이 되고 열매가 되어 있더라 이거야. 꽃이 되고 열매가 되어 있어. 아성지 보배 궁전에는 한량없는 보살들이 그 가운데 모여 있더라. 여러분들 사찰에 돌아가 보면은 이제 이걸 봐야겠네요. 보배 궁전에 여러분들이 사는 그 절은 이미 아성지 보배 궁전이라, 궁전 궁전마다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공양간은 공양간대로, 법당은 법당대로 한량없는 보살이 주지 기중이야. 그 가운데 꽉꽉 차 있어. 뭐 사람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 아닙니다. 기둥은 기둥대로, 석가래는 석가래대로, 난간은 난간대로, 탁자는 탁자대로, 촛대는 촛대대로 전부 그걸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보배 궁전에 무량 보살이 지주 기중하며. 어느 날
그렇게 돼야 되죠. 아성지 보 누각이 보배로 된 누각이 광박 음녀하야 널찍널찍하고 아주 숙명 아주 높고 화려하게 그렇게 꾸며져서 연무원근하며 동서로 된 것을 연이라고 그래 앞에 글자고 무자는 이제 남북을 뜻하는 것입니다. 동서로 남북으로 멀고 가깝게 그렇게 너무 화려하게 그렇게 꾸며져 있으며 아성지 보 각적이 그 이제 저막 누각을 만든다든지 할때그 적을 물리치려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병사가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서 지키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누각을 지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각적이라 그래. 적을 물리친다 그 뜻이죠. 대보소성으로 그건 이제 뭐 적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누각을 만들 때그 만드는 그 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큰 보배가 이룬 바로서 장엄 호묘 묘호하며 장엄으로서 아름답게 아주 좋게 꾸며졌으며 아성지 보문달에 보배로 된 전부 아성지잖아요. 아성지가 뭐죠? 무량무변 무수 한량 없다는 뜻입니다. 보배 문달에 묘보 영락이 주잡 수주 수포하며 아름다운 보배 그리고 영락 구슬 이것이 두루두루 드리워져 있으며 그다음에 아성지 보 창류가 아성지로 된 보배 창문들이 부사의 보로서 청정하게 장엄되었으며 아성지 보 다라가 다라수가 형녀 반을 하여 모양이 반달과 같아서 중보 집성이라 온갖 보배로서 이루어졌습니다. 여실체가 이와 같은 일체가 실이 중보로 다 온갖 보물로서 이 음식하여 다 장엄하게 꾸며서 이구 청정하여 때가 하나도 없고 청정해서 불가사이니 가히 헤아릴 수 없으니 불가사이 불가사이하다 불가사이하다 그랬죠. 무비 열의 성근 속이라 열의 성근 속이 아닌 것이 없다. 열의 성근 속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열의 안목으로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열의 안목으로 그렇게 보인다. 깨달음의 안목으로 눈뜬 사람과 맹인과의 차이처럼 그렇습니다. 구족 무수 보장 장엄하니라 무수 보장 장엄을 구족하였느니라. 이 환경에 나온 이런 모습은 이게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내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의 무석의 대불 무석 대불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범궁이라고 하는 궁전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범궁은 하나 그 자재라든지 그 칠이라든지 뭐 나무면 나무 나무가 대리석보다 더 비싼 나무를 갖다 했어요. 대리석이라든지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값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서 궁전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또 이제 연극을 하고 부처님 일생을 거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상당히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그 가시적인 어떤 그 조형물 내지 그 물질로서는 상당히 근사하게 하느라고 했어요. 그 우리 언제 같이 갔었나요? 갔었구나. 그래 상당히 그 근사하게 여기에 경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깝게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여기에 설명한 거하고는 뭐 그야말로 적탈불급이죠. 어림도 없습니다. 만분의 일도 안 돼요. 그러나 상당히 잘했어요. 구족 무수 보장 장엄을 구족하였느니라. 그다음에 외보 장엄이라 그랬어요. 아까는 내보 장엄, 여기는 외보 장엄. 부유 아성지 보화가 밖에 있는 거잖아요. 내보니까 이제 궁전 이야기고 뭐 전부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궁전 바깥 이야기네요. 아성지 보배로 된
강물이 유출 일체 청정선법하여 일체 청정선법을 유출하며 세상 이래되면 오직 좋겠습니까? 강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일체 청정선법을 유출해가지고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은 그 소리 듣고 자라고 나이가 들었어도 그 소리 듣고 자라고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해도 그 소리 듣고 자라고 유출 일체 청정선법 한다. 그렇습니다. 보배 강물이 있어서 거기서 일체 청정선법을 유출한다. 또 아성지 보배 바다가 법수 영만하며 보배 바다야 이 세상에 있는 저 태평양 바다에서부터 구석구석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바다는 전부 보배 바다라. 법수가 영만이야. 그 물은 전부 법의 물로서 가득 차 있어. 아성지 보분다리화가 이제 100년이죠. 100년꽃 흰년꽃 분다리화가 상출 묘법 분다리성하고 항상 묘법 분다리성을 내고 묘법 연화 그대로 묘법 분다리성 묘법 연화경 성자까지 합하면 묘법 연화경 그렇게 됩니다. 저 우리 온만이 반매음 할 때는 역시 연꽃인데 파드마 반매 또는 파드마 그거는 이제 붉은 연꽃이죠. 또 청년화가 있는데 청년을 까마라 그렇게 하고 여기 또 부산에는 또 황년을 가지고 절 이름을 만든 절이 있어요. 구무다, 구물다라고도 하고 구무다라고도 하고 그건 이제 황년. 그 네 가지 연꽃이 인도에는 있습니다. 실제로. 아성지 보우스미산에는 지혜 산왕이 수출 청정하며 아성지 보배 수미산에는 지혜 산왕이 우뚝 솟아 아주 아름답게 우뚝 솟아있습니다. 수출 청정하며 아성지 팔릉 묘보를 보선으로 관천하야 여덟 모나는 아주 아름다운 보배를 보배 줄로서 끼어 우리 염주 끼듯이 끼어서 음정무비하며 아성지 정광보가 아성지 청정한 광명 보배가 항상 걸림이 없는 대지 광명을 놓아서 보조 법계며 법계를 두루두루 환하게 비친다. 아성지 보 영탁이 보배 구슬이 사갱상 고격하여 다시 서로 치고 울려서 출묘 음성하며 미묘한 음성을 내며 아성지 청정 보배 모든 보살의 보배가 구족 원만하며 그야말로 보살이야말로 보배죠. 사람이 보배고 보살이 보배입니다. 아성지 보배 징체 비단이죠. 보배로 된 비단이 처처의 수하에서 곳곳에 내려뜨려서 특히 환경이 결집된 최종적으로 결집된 그 지역 중국 서역인데 결집된 거기에는 그게 많이 납니다. 비단이 많이 나요. 그 비단 가지고 카펫을 만들어서 그 카펫이 세계에 다 수출되고 그렇죠. 처체 수하야 그 참 근사네요. 여기 보면 물이 흘러서 부처님이 설법을 한다고 했는데 졸려서 코를 골면서 설법하고 여기 저 그런 말이 없어서 그렇지 그거 다 이 속에 포함됐어요. 색상 관계라면 색상이 아주 빛나고 맑으며 아성지 묘보당이 보배로 된 깃대가 보바늘로서 보배로 된 바늘로서 입이 음식하며 자꾸 며졌으며 아성지 보번이 보배로 된 번이 당과 번 항상 따라다니죠. 신령 보우 무량 보번하야 한량없는 보배 번을 난리 비내려 아성지 보대가 보배로 된 띠가 수포 공중하여 공중에서 드리워져 가지고서 장엄
수묘하며 아주 그 장엄한 것이 아주 특수하고 아름다우며 아성지 부고가 보배로 된 까는 도구 방석 그런 것들이 능생 종종 미묘 낙촉하며 아주 능히 가지가지 미묘한 미세한 그 낙촉 아주 좋은 촉감 이렇게 앉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하면은 그 촉감이 너무 좋아 그런 촉감을 내며 아성지 보선이 이거는 이제 둘레예요 회전한다 보선하는 것은 회전하는 거 보선이 시현 보살 일체 지안하며 보살의 일체 지혜의 눈을 나타내 보이며 아성지 보배 영락이 일일 영락에 낱낱 영락에 백천 보살이 항 상묘 장엄하며 백천 보살이 영락에 영락 구슬에 거기에 백천 보살이 상묘로 장엄 아주 아름다운 고급스러운 것으로서 장엄되어 있으며 그래요 두두물물에서 사물 하나하나가 내가 우리가 지금 늘 쓰고 있는 책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연필이라든지 지우개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 데서 이걸 봐야 돼요 백천보살이 상묘 장엄하며 아성지 보궁견이 보배로 된 궁견이 초가 일체야 일체를 다 뛰어넘어서 묘절 무비하며 아주 미묘하고 그 뛰어나서 비교할 바가 없으며 아성지 보장구가 금강만이로서 이위 음식하며 음식을 삼았으며 아성지 종종 묘보 장엄구가 항상 일체 청정 묘색을 나타내며 아성지 청정 보야는 수형 이체가 형상도 각각 다르고 색깔도 각각 다른 것이 광감 영철하며 빛을 발해가지고 환히 서로 사무치며 아성지 보배산이 이위 원장하여 보배산이 뚝 들어가면서 돌아가면서 담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자 위하여 두루두루 애워싸서 청정무해하며 청정해서 걸림이 없으며 아성지 보배 향에는 그 향기가 보온 일체 세계하며 일체 세계에 두루두루 풍기며 그 다음에 아성지 보화사에 보배로 된 변화한 일 그래요. 이건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밖에 새길 길이 없어요. 보배로 된 변화한 일에 낱낱 화사가 변화하는 일이 주변 법계하며 법계 두루두루하며 아성지 보광명의 보배 광명의 낱낱 광명이 일체 광명을 일체 광명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보와 외보 그렇게 이제 나눠서 부유 아성지 보배 광명이 있어서 청정 지광이 조요 제법하며 모든 법을 환하게 비추며 참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떤 일에 봉착했을 때 조요 제법 청정 지광이 있어서 모든 법을 그 사물, 그 사건, 그 사실을 환하게 꿰뚫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유 아성지 무에 보광명하여 걸림없는 보배 광명이 있어서 낱낱 광명이 주변 법계하며 법계에 도록하며 또 아성지 보배 곳에서 일체 모든 보배가 계실 구족하며 모든 보배가 없는 게 없어요. 계실 구족이야. 또 아성지 보장이 보배 창고가 계시 일체 정법 보장하며 일체 정법 보장 정법의 창고 창고 장보 창고의 보배를 갖다가 열어 보인다. 보배 창고에 뭐 다른 뭐 보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정법 장보 정법장의 보배가 가득히 있다. 또 아성지 보당의 보배 깃대에는 열애 당상이 열애의 깃대 모양이
형연고추라는 형자입니다. 회가 아니고 형연이 멀리 높이 뛰어났으면 아성지 보현에 이것도 현조도 현인이라는 뜻입니다. 아성지 보배 현인의 대지 현상이 큰 지혜 있고 있는 현인의 모습이 구독 청정하며 아성지 보원이 생제 보살 삼매쾌락하며 보배 동산에는 모든 보살 삼매쾌락을 낸다. 그 동산에 놀러 가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보살 삼매가 저절로 나타나 모두 그 삼매에 들게 돼 있어. 저기 저기 수원의 그 화성 신흥사라고 그 스님이 45년간을 어린이 교화를 하고 기도를 30년 하고 하면서 그 교화 동산을 만드는데 그 교화 동산에는 딱 누구든지 올라가서 그 어떤 바운다리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아란존자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다 그러면 부처님과 아란존자와의 관계를 쭉 설명하는 거야. 저절로 음성으로 녹음되어 있던 것이 딱 나와. 그 경계를 벗어나면 안 돼. 그래 그 경계 안에 있으면 그 전부 설명을 다 해줘. 또 다른 데 이렇게 옮겨가면은 거기서 또 예를 들어서 목련존자하고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오비구가 있으면 오비구하고 설명 오비구를 설명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뭐 일일이 스님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안내할 수도 없고 또 스님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그 지주 스님이 전부 그걸 이제 내용을 아나운서 보고 이제 녹음해 가지고서 그 안에 딱 들어 쓰기만 하면 저절로 소리가 촥 나와.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야. 그 참 좋은 방법이라요. 좋은 방법이라. 여러분들 법당에다가 그 장치해도 좋겠어요. 신도들이 예를 들어서 법당에 참배하러 오면은 딱 들어왔다 하면은 그 법당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 뭐 관세음보살을 모셨다 하면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런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게 영 새로워서라기보다는 신기해서 감동하는 거야. 사람들을 신기해서 감동하는 거야. 이전엔 참 배려를 참 엄청 했다. 신도에 대한 배려를 엄청 했다.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그 신흥사 성일스님은 그 어린이 포교에 역점을 두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45년 행사 회향식에 그걸 다 소개를 해. 보배 동산에서 모든 보살의 삼매 쾌락을 다 내게 하며 또 아성지 보배 소리에 열애의 묘미 보시세관하며 세간에 널리 보이며 그렇죠. 도량에 들어서 뭐 어디서든지 그저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게 안 되면 이제 종이에도 이제 일지경이라도 해가지고 종이 한 장이라도 들고 가서 부처님 말씀을 그래도 한 구절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 그 마음 하나가 참 큰 복이 되고 부처님 법을 아끼고 부처님 법을 널리 펴겠다고 하는 그런 거 증거가 됩니다. 또 아성지 법의 형상에 그 낱낱 형상이 개방무량 묘복광명이며 다 한량난 묘복광명을 놓으며 그래 어느 도량에 딱 이렇게 갔다. 예를 들어서 뭐 물이 흘러오는 물 마시는데 딱 가면 거기 가면 거기에 대로 또 거기에 알맞는 법문이 촥 흘려나와. 그 낱낱 형상이 개방무량 묘법광명이라 묘법광명을 놓는다. 그런 그 신심이 있고 꿈만 있고 의지만 있으면은 이런 데서 얼마든지 힌트를 얻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성지 보배 상의 그 낱낱상이 실초 중상하며 다른 어떤 많은 그런 모양을 형상을 전부 초월해 초과했으며
아성지 보배 위에는 기원자 계생보살 희락하며 아성지 보배 위는 보는 사람이 전부 보살의 희락을 보살의 즐거움을 다 내게 된다. 그래 그런 그 시설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처음 간 사람은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그 배려심에 정말 고맙기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아성지 보배 무더기에는 보는 사람이 계생지혜 보채며 참부치